19번. 원이 원의 둘레 길이를 2등분 할 때. 이 말이 무슨 뜻이야? 어떤 원이 있는데, 이 원의 둘레를 다른 원이 2등분한다는 소리면, 원의 중심이 있고, 지름에 해당되는 어떤 요두 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이 존재한다.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어요. 이게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 길이를 2등분한다는 소리야. 이해됐죠? 여기 이렇게 지름선에 있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두 원의 관계는요, 뭐야? 교점이 두 개인 거잖아. 그죠? 그리고 교점이 두 개인데, 그때 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한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 어떻게 구하니? 노. 항상 두 원의 교점에 관련된 문제는요, 항등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원을 fx라고 하고요, 다른 원을 gx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들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 차항의 최고차항이 무조건 1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요 교점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해봐. 이렇게 크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조그맣게 그릴 수도 있지만,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원은요, fx 마이너스 k gx는 0, 이런 식으로 세우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최고 차항인 x제곱, y제곱이 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식 자체가 원의 방정식의 형태가 나와. 그런데 요 교점의 좌표를 집어넣잖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0 나오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0 나와. 이해됐어요? fx는 0, gx는 0이라는 식으로 식을 세우는 거지. 뭐이 모양은 이렇게 나오겠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형태로 된 fx, gx인 거야. 자, 그러면 근데 k가 1일 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일 때? 최고 차항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형태니까 직선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한 원에서 다른 원을 그냥 빼잖아?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이 나온다.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그냥 빼겠어요.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2ax 플러스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2ax, 에이 뭐요, 4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이 나오는데, 이 직선이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원의 중심도 지난다고 했지? 그럼 원의 중심을 지나는 요 원의 중심을 여기다 집어넣잖아? 이 식에다가? 그럼 얘가 0 되겠어요. 성립하겠어요. 그래서 a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게 어떤 거에 원의 둘레의 길이를 2등분하니? 얘가 얘를 2등분하니까 여기에 있는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해서 원의 중심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다 식을 할건 없고, 그냥 완전제곱식 되는 것만 보면 얘는 x-2니까 2, x는 2고 얘는 y는 y 플러스 5의 제곱이니까 2, 마이너스 5가 원의 중심이겠죠. 그래서 x에다가 2, y에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이 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8 마이너스 4a 플러스 40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이니? 45. 35. 35. 38. a는 2분의 19, 이렇게 나오네. 4분의 38. 계산 잘못했나? 4분의 34. 뭔 말이야, 씨. 다시. 계산 잘못했나봐. 43이네. 그죠? 얘 48에다 마이너스 하니까 43이네. 그죠? 4분의 43. 5번의 답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 돼요? 그림을 그려야지 문제를 풀수 있어요.